12월 28일 수요일 수요일 저녁 7시 전 됐고요. 저녁 오늘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은 여기 러시안 마켓, 여기 숙소 바로 앞이에요. 러시안 마켓 초입이고요. 네, 여기 현지인 부부가 운영하시는 피자 파덕을 이렇게 직접 네 안에서 화덕을 안에 포장마차 카판대에서 화덕을 해요. 그리고 저 도우 반죽 저렇게 하시고요. 피자 주문했습니다.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저울로 다신다. 도우 무게를 갖다가 도우 무게를 저울로 달아서 맞추는군요. 대박입니다. 좀 떼고 반죽은 아주머니께서 하시네요. 그리고 시간 재고 안에다 화덕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피자 여기서 먹기도 하고요. 사람들 여기서 먹고 가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기저기 나라들 다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기서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주문했습니다. 숙소 가져가서 시원한 맥주랑 먹고 오늘 또 저녁 밤에 잠깐 한 군데 마사지 없어? 3달러, 5달러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밤에 찾아가 볼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밤이라서 분위기가 어떨지 조심스러워서. 아무튼 저녁은 먹어야죠. 여기 메뉴는 리오미드도 피자 박스 2 전화번호도 있고요.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는 4달러, 토마토 치킨 피자 5달러, 마가리타 4달러, 치킨 피자 5달러, 칼존 4.5달러, 스파이스 비프, 오늘 제가 시킨 건 스파이스 비프이고요. 5달러, 페페로니 5달러,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 5달러, 베지 이탈리아노, 채식주의자도 위한 5달러, 베이컨 앤 오니언 5달러, 프로스치 우또, 뭔지 모르겠다, 햄, 머쉬룸,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되군요. 포치즈 5.5달러, 하와이 5.5달러, 튜나 피즈 5.5달러, 미트 러버, 믹스드 올 카인드 오브 미트,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6달러, 앵코 와이즈 피자 6달러, 엑스트라 치즈, 미트, 베지 0.5달러 이렇군요. 여기 피자 박스에서 사진으로 네 다 그림 예시하고 저는 5달러 준비 끝.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은 5달러짜리 피자 아마 이거 한 2인분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2인분 먹거든요. 어제도 저희 가서 2달러 1.75달러 이렇게 그 도시락 두 개 사갖고 가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2인분 네. 2인분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네. 고양이 한 마리 쥐 아니었어요. 금방 지나간 거 쥐 아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저 밑에 지금 고양이는 예뻐요. 쥐 잡아도 예뻐요. 이래저래 복잡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제 메인폰 현재 구제불능 상황이 되었고 거의 간당간당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뭐 상황 그렇고요. 그래도 뭐 다음에 회생시킬 수 있는 기약이 있는 게 어딥니까? 방콕에 갔었든 아니면 한국 돌아갔었든 회생 한번 시켜보려고요. 예, 접촉 단자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진짜 한국이었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바로 해결될 그런 종류의 상황인데 외국
베트남만 되었어도 A40 기종이 충분히 있어서 금방 되었을 텐데, 얘는 캄보디아 프놈펜은 아무래도 큰 시장이 인구가 제가 지금 대충 알기로는 한 9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베트남이 대국이죠, 얘들이 하는 말 맞다나. 그래서 여기 시장 개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이 제품을 다루지 않는답니다. 실컷 다니고도 실패했고요. 태국 방콕 가면 있을지 몰라. 거기 가서 해결하든지 한 달 후에. 여기 지금 한 달 살기 어제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둘째 날 밤이야. 큰일이야 이제. 그리고 아니면은 라오스까지 끝내고 2월 27일 한국 돌아가서 그때 가서 해결하든지. 네, 뭐 어쨌든 대충 상황은 그래서 너 이 아저씨 거구나. 금방 가져가서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겠죠? 네, 지금 금방 지금 주문해서 여기서 먹는, 저기 뒤에서 먹는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요, 재밌는, 네, 스탑 사인은 위에 있습니다. 지금 교통표준과 인판이에요. 절대 여기 간판 상호 아닙니다. 여기 좋은 점, 아무튼 러시안 마켓 있고 이런 가판대 음식점이 차고 넘칩니다. 아나나식 대부분은 상당수는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고요. 없는 것들이 물론 더 많지만 그래서 없는 부분들은 네, 저렇게 오 진짜 그것처럼 와 도우를 막 이렇게 요리사 야 좋습니다. 맞다. 맞네. 내가 저기 애기하고 어른 둘하고 먹습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3인분이란 얘기지. 최소 2인분. 최소 2인분 되고 애기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네. 양이 적진 않겠습니다. 5달러예요. 5달러. 뒤에 금방 가져갔던 도우 한 판짜리를 뒤에 아주머니 갖다 주고 오셨는데 뒤에서 아주머니 여자 두 분하고 애기 하나하고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저학년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같이 먹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란 얘기죠. 제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안에 불판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군요. 화덕입니다. 화덕을 저렇게 안에다가 숯을 태우고 저 열기로 안에서 굽는 거죠. 스몰 사이즈 화덕입니다. 또 재밌는 경험 현지에서 한번 해보네요. 좋아요. 스파이스 비프 피자 어떨지 한번. 도우는 얇습니다. 두껍진 않고요. 얇아요. 근데 뭐 안에 내용 쇠고기 들어가고 가진 양념 들어가고 저렇게 또 아주머니 잘라서 오늘 장사 잘 되시는 모양이다. 엄청 계속 자르고 계시네. 하긴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까 하던 이야기 진짜 지금 폰이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버텨봐야죠. 이제 시작인데 75일 중에 네 15일 보름 갔을 아직 한 달 안 갔어요. 제가 12월 15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보름이 안 된 거죠. 네, 나 막 말 더듬는다. 보름이 안 됐습니다. 보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폰이 에러가 생겨서. 그나마 폰이 고물폰이라 하나 더 있는 게 어디야. 그렇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 화덕 피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저녁이에요. 저녁 3인분을 혼자 먹네.